백종원 홍콩 반점 영상 근황. 이거 이제 드디어 해서 야 홍콩 반점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데 조회수 지금 748만을 찍었어. 지금 거의 1000만 찍었겠네. 아 여기 점주가 누구냐? 우리가 궁금한 거 아닌 것 같아. 레시피가 우리가 이만하지 책이. 아. 그거대로만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지금 안 보니까 문제인 거잖아. 영상도 있어 원래 영상도 있지. 근데 진짜 붕어반점이 아니고 홍콩반점 전바이점이 진짜 커가지고 이게 문제가 많았죠. 맛없는 데는 진짜 배달 시키면은 막 떡같이 온다 이런 후기도 많았고 탕수육 같은 거 티모 다 막 늘러붙어가지고 클레임이 많았어. 그래서 이제 백종파리가 솔루션을 가는 겁니다. 내가 볼 때 안 봐. 아 승파 말로는 프랜차이즈 레시피 저렇게 잘 주는데 없대? 어 진짜? 어 지금 백종빨이 그래도 좀 한다잉? 하자 구워라 불내주고 잘 볶아놓고 근데 이분은 여기 이렇게 담당하는 팀장님인가 그렇거든요? 잘 못하던데? 요걸 포인트로 삼아.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선생님 다음 단계 해봐. 백종팔이한테는 다 지적당해. 야, 아니 잠깐만 물 바로 같이 넣냐? 한번 안 볶아주고 한번 볶아줘야 돼. 이게 기름에 장이 튀겨져야 돼. 한번 살짝 끓는 기름에 간장이 한번 쫙 튀겨지는 향이 들어가야 되는데. 아 진짜 잘한다 잘해. 저 팔 딱 끼고 이거 봐 고르시알로 팔짝부터 다 끼고. 그렇지. 아. 이게 눌어갖고 구워라 불내주고 잘 볶아놓고. 아 이번 진짜 섭취라고요. 맞지? 내가 섭취하는 게 아니고 잘못돼. 그다음에 중요한 거 물 터는 거. 이게 짜장면 막 제일 잘 먹는 거예요. 그 문제가 많았던 집에서 보니까 원래 짜장면에 들어가는 이 면을 물을 꼼꼼하게 잘 털어줘야 되는데 비빔면에도 여러분들 뭡니까? 물 한 끼 없이 그 탈탈이를 탈탈탈탈탈 많이 털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맛있어지는데 후기가 안 좋았던 집에서는 물을 대충 턴 거야. 그러니까 짜장면에 물이 흥건해가지고 먹다가 침 흘린 것처럼 막 왔던 거야. 이거를 잘 안 털어서 먹으려고 먹다가 물 흥건히 나오는 게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백종파리가 지점 감시를 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다 달았습니다. 모니터를 없어요. 모니터 하나에 얼마지? 콩팥이 몇 개냐? 283개. 300개라 하면 3,400원. 900만 원이야? 아니다. 9,000만 원. 아, 야 사업자라는 사람이에요. 수학도 못해가지고 900만 원 이러고 있네. 이 백종파리 이거 취미도 예. 그냥 싼거 한거 아니야? 레시피 한 거랑 보면서 하게 되면 비교해볼 수도 있고 좋은 거 같아요. 자 이제 먹어봅니다. 내가 기억하기는 요 오늘 시킨 집이 짜장면 아예 떡이 저 있어. 짜장밥에 아, 근데 지단이 진짜 너무 얇고 서로 너무 정이 없다. 짜장면을 누가 플라스틱에 먹어요. 그릇 내놓으라고. 백종파리 그릇 내놓으라고. 근본 없게 플라스틱에다가 짜장면 맛없다 맛없어. 원래 그 그릇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흔들어 이기야 하면서 난중에 다 먹고 물로 쓱 씻고가지고 앞에다가 젓가락까지 같이 올려서 이렇게 주는 게 국룰이라고. 국말인 줄 알지? 아 진짜 맛없다 맛없어. 오. 이거 이따 그릇부터 근데, 탈락이다 너. 그릇에서 왔어? 오는 맛이 있다니까 맞지? 두둥. 근데 아직 우리 동네는 그릇으로 와. 그래서 나는 서울에서 방식. 짜장면 시켜먹고 너무 실망했잖아. 이 두 개가 왔나 보네? 어 이번엔 좀 잘 만들었는데? 백종파리 맛없는 것 같은데. 지난번에 비하면 튀김 옷 잘 묻혔네. 근데 이 표현을 여러분들 먹고 맛있으면 오 잘했는데? 이렇게 또 백종파리 바로 나와야 되는데 저번보다는 괜찮네 이렇게 말했잖아. 이 별로 맛없는 거거든. 아직도 약간 튀김 옷이 깨가 안 맞는 게 있어요. 내가 지금 제일 그치? 안 좋은 거 들어. 그치 나 먹어보고 요거 봐라 이러면서 음식 한번 이렇게 봐주고 한번 더 먹어. 잘했네 이러면서 이게 백종파리 찐 반응인데 이거 별로 맛없는데 그냥 참는 거다 내가 볼 때. 그 전에 비하면 아주 양호해졌어요. 짜잔. 괜찮아 대충. 어때 어때? 어 그 전보다는 이렇게 면이 들린다는 것 자체가 아니 좀 굳었는데 네? 괜찮나? 먹고 있다. 봐봐 이거 봐. 뭐? 바위 아닌 것 같은데 마시는 거. 흐뭇하네. 괜찮나? 아 맛있으면 이거 막 대망의 박수 나와야 되는데. 두둥거니? 달걀이. 아 타임. 아 진짜 백종파리 미치겠다. 야 짜장밥을 누가 밥을 안 볶고 계란 부침을 부쳐가지고 짜장 소스를 붓습니까? 뭐 급식소 왔어요? 아 이거 아니잖아. 나 진짜 백종파리 나 진짜 화나네. 아니 볶음밥 여러분들 저게 근본이 아니잖아요. 원래는 기름에다가 같이 야채 넣고 슉슉슉 해가지고 그게 볶음밥인데 이거는 흰 맨밥에다가 그냥 달걀 지단 해가지고 소스 부은 거 이거 근본 아니거든. 이거 내가 볼 때는
싸게 하려고. 사실 그리고 볶음밥이 좀 어려워. 볶음밥 좀 많이 먹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뭐요? 저건 짜장밥이라고요? 그럼 볶음밥 없어? 아니 백종팔이 집에 볶음밥 없어? 볶음밥 없고 짜장밥 있는 거야? 오케이 짜장밥 맛있겠네. 오빠 나 좀 짜긋해. 일단. 볶음밥을 안 팔아? 뭐? 짜장면 집에서 볶음밥을 안 팔아? 야 나 진짜 백종원이. 아니 짜장면 집에서 볶음밥을 안 팔면 짜장면 집이 아니지. 진짜 이거 근본 없다 근본 없어. 아니 볶음밥도 팔고 짜장밥을 팔면은 그건 인정입니다. 근데 볶음밥 없이 짜장면을 파는 거 이거는 직무유기거든요. 나는 볶음밥 먹고 싶은데. 짜장밥 그래서 해결이. 맛있나 이거? 이렇게 먹으면 어? 아 짬뽕 시킬 걸 하는 생각이 들면 잘한 거거든. 다른 거 두 입밖에 안 먹음. 저거 맛없네 제주머리. 알바노? 아마 우리 저 팀원분들은 유튜브 보면서 왜 홍콩반점을 저런 식으로 하지? 그냥 들어가서 급습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걸려요. 사실 지금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아 고로시도 크게 못한 이유가 다 이런 거구나. 이 점포조차도 동의를 안 했어요. 진짜? 오지 말라 안 찍겠다고.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.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진짜 열심히 일하시고 지는 손님들 서비스 뭐야 무신데? 좀이라도 더 해서 어쨌든 사장님 본인들이 나중에 독립을 하시든 뭘 하시든 지금 남의 거라고 막 함부로 하고 그때 가서 내 거니까 잘해보자 안 돼요. 똑같이 여기 사장님들도 여기 주방장님들도 이게 CEO의 마인드다. 나중에, 하여튼 저희는 유튜브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계속 점검할 거고. 야 근데 홍콩반점만 갈 게 아니라 그 백종팔이 하는 프랜차이즈 중에 어? 백종팔은 가발 브랜드 어디가? 어허! 우울합니다. 함부로 하지 마세요. 아니 내 백종팔이한테 이렇게 열받는 게 저희 동네에는 한신포차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. 대파 크림라떼 이런 거 안 팔아. 안 팔린다고 안 넣는다니까. 뭐 새말포차 없어. 그래서 지금 백종팔이한테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. 뭐? 근데 오늘 김예리 홍콩반점에서 냉짬뽕 먹고 왔거든요. 와 진짜 맛있더라. 미쳤다. 너무 맛있다. 나 백종팔이 응원하면서 나왔잖아. 와 역시 백종팔이. 지금 홍콩반점에서 냉짬뽕 여름 메뉴로 나왔거든요. 한번 먹어봐. 아 진짜 먹어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약간 밀면 같으면서 짬뽕 맛도 나면서 별미다 별미. 아 냉면이 더 맛있지 않을까 하는데 냉면이랑 또 다른 맛이야. 사실 나는 백종팔이 집에서 파는 아 또 중국 냉면 좋아한다면 또 김예리 친중이냐고 또 뭐라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진짜 맛돌이었어. 이게 원래 근데 잘하는 집에 가면은 비싸 15,000원씩 해. 이게 진짜 별미인데 이걸 없앴더라고. 어씨 안 팔린다고 또 이거를 뺐더라고. 홍콩반점에선 7,000원인가 8,000원에 먹을 수 있어. 이거 먹으러 갔는데 없어져서 냉짬뽕을 먹었더니 냉짬뽕도 맛이 괜찮습니다.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맛이 비주얼도 좋아요. 엄청 날씨 더울 때 시원하게 한 그릇 먹을 거 없나 할 때 먹어보시는 거 나님 추천입니다. 인수